1861년 폼페이 발굴 현장.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오늘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풀고 있었다. 화산재에 뒤덮인 폼페이에서는 건물, 도로, 심지어 작은 그릇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몇 구의 화석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발굴한 어느 집에선 식사 중에 봉변을 당한 듯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도 사체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폼페이 최후의 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날 베수비오산이 폭발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화산 폭발이었다. 순식간에 수백만 톤의 화산 폭발 잔해물이 도시 위로 쏟아졌다. 사람도 도시도 그렇게 잿더미에 묻혔다. 지하 4m 화산재 아래 봉인되어 있던 폼페이는 우물을 파던 한 농부의 우연한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초기 발굴은 대체로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다. 발굴자들이 주로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60년 이러한 발굴 방식은 완전히 종식되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폼페이의 봉인이 풀리자 옛 로마 제국의 도시 문명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그런데 발굴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폼페이 발굴 최대의 미스터리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로마 대학의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서 굳어진 발굴 현장의 흙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찾아냈다.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마다 남아있었다. 피오렐리 교수는 이 의문의 공간에 주목해 석고를 부었다. 그리고 석고가 굳은 다음 주변의 흙을 긁어내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던 놀라운 형체가 드러났다. 순간 발굴단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폼페이 최후의 날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La cenere dell'eruzione vulcanica aderisce perfettamente ai corpi delle vittime. Questa cenere, col passare del tempo, si solidifica e crea una vera e propria forma. Intanto, all'interno di questa forma, la carne si decompone e quindi rimane una cavità. Pompei 사람들의 죽음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는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고 그 빈 공간에 석고 반죽을 채워넣자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의 순간이 살아난 것이다.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어머니는 죽음이 엄습하는 순간에 어린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엎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남자는 의사였을 것이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황급히 수술 도구를 챙겨 나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죽어가면서도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폼페이 연인의 모습이다. 2000년 전 그들의 이 순간은 한 찰나의 영원의 시간으로 멈춰섰다. 사람들의 최후의 흔적으로 우리는 폼페이 최후의 그날을 상상해봤다. 응급 환자를 향해 외과 의사는 서둘러 달려갔고 아이는 엄마와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나눴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서 행복했다. 잠시 후 어떤 운명이 다가오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경 굉음과 함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첫 폭발이 일어나고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베수비오 산의 봉우리를 완전히 날려버렸고 거대한 불기둥이 상공으로 솟구쳐 오르며 화산암을 뿜어냈다. 폼페이 사람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수백만 톤의 화산재와 부식물들이 쏟아져 내렸다. 불길하게 바람은 남동쪽으로 불었다. 폼페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살 길을 찾아 헤맸지만 안전한 곳은 없었다. 지상을 뒤덮은 열구름과 고온가스 때문에 숨쉬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던 임산부도, 다친 사람을 돌보던 외과 의사도 끝내 숨을 거두었고, 어떤 가족은 방 안에 피신해 있다 질식사로 죽었다. 함께 도망쳤던 폼페이 연인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폭풍처럼 도시를 삼킨 것은 화쇄 난류였다. 엄청나게 뜨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화쇄 난류는 시속 160km로 산 중턱을 타고 내려오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는 허리케인과 같은 속도였다. 비극은 이튿날인 8월 25일 아침에야 끝났다. 불과 하룻밤 사이 폼페이는 4m 높이로 쌓인 화산재에 묻혀버렸다. 사람도 도시도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후의 순간을 맞았던 모습으로 발견됐다.